대체 휴일 덕에 길어진 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닷새간의 긴 연휴를 편히 보낼 수 있는 데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분들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김철원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화상을 입은 어린이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명절이라 문 여는 병원이 드문데 그나마 운영되는 응급실이 있어서 부모는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바로 치료해 주시니까 믿음이 가죠. 아무래도 바로 치료해 주시니까. 보건소와 다른 병원들이 외래 진료를 쉬는 탓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명절 때 몇 배 더 바빠집니다. 가끔은 이렇게 같이 쉬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는데요. 이 나름대로 이렇게 액티브한 생활 자체가요. 환경, 응급실 환경 자체가 또 다른의 이렇게 삶의 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만족하고 삽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 만든 518번 시내버스가 도로를 달립니다. 올해 63세 518번 시내버스 기사 박원홍 씨는 오늘도 핸들을 잡고 5.18 국립묘지와 망월동 시립묘지로 시민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명절 때 바쁜 직업을 따져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바로 광주 성종역 매표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일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야 휴가를 가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가족들의 오해도 많았습니다. 많이 이해들을 해주셔가지고 직장생활하고 또 명절 지나 그런 데에서 서로 좀 불편하고 그런 건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명절에 많이 못 내려가니까 평상시도 좀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쉬는 명절, 시민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 행복함 뒤에는 휴일을 반납하고 일해야 하는 이들의 수고가 배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